화이트. 화이트. 동물원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좋아. 이상 행동을 보이는 동물도 있습니다. 벌써 2시간째 한자리를 맴도는 베코. 야생에서 행동 반경이 넓은 동물의 경우 더 이런 정형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런가 하면 사람처럼 원형 탈모증에 걸린 원숭이도 있습니다. 살가죽이 훤히 보일 정도로 털이 빠져 있는데요. 이건 역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 동물원에서도 그 동물들의 그 스트레스 문제는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동물원도 어떻게 하면 그 동물들의 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느냐. 불곰들이 무기력증에 빠진 듯 축 늘어져 있습니다. 천성적으로 호기심 많고 장난 좋아하는 녀석들이지만 좁은 방사장에서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. 할 일이 없다는 것만큼 큰 스트레스도 없습니다. 이런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육사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 깜머리 싸갖고 하는 것보다는 걔 수준에 맞춰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순수한 거.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아까 말한 대로 냄새 같은 거 치워주면 계속 어떻게 해서 나면 돌아다니는 거 잘 모르겠어요. 나무뿌리가 유명한 앞에 공사하면서 많이 있는데 곰사에 나무 뿌리를 넣어주는 아이디어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. 나무 뿌리는 야생에서 곰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입니다. 동물들에게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린 야생을 되찾아주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행동 풍부화라고 합니다. 현재 세계 각국의 동물원들이 행동 풍부화라는 아이디어를 동물 사육에 적극 도입하는 추세입니다. 과연 곰들은 이 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녀석들의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는가 하면 나무 뿌리를 타고 놀기도 하고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야생에서 살던 그 모습입니다. 동물들의 복지 그리고 행동 어떤 단조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저희가 개선시켜줌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자극도 받고 그 물리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도 운동도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매우 좋고